물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뿌리면은 밑으로 흘러내려서 사고가 났어요, 지금. 이 꽃다리로 따졌고. 쳐서 원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
예, 서가 꽃다리인데요. 아까 넘어지면서 서가 가치는 보입니까?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, 마르면 잘 떨어져요, 밑에가. 그러면은 다시 물을 칠해서.
항상 말린 데를 발라줄 때는요, 흙을 덮치거나 이럴 때는 물을 발라주고 붙여야지 이게 잘 붙습니다. 마른 곳에 물기가 없으면 잘안 붙기 때문에 항상 마른 곳에다가 덧붙일 때는 물을 발라주고 그 위에다 붙이는 것이 잘 붙는 것이죠. 풀튼 것보다는 좀 돌아가는 느낌, 면들이 좀 돌아간 느낌이 두툼해 보이고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자리 가운데 부분에다가 더 붙여서 돌아간 느낌이 되게끔 지금 더 붙여주고 있거든요. 대신에 그 면들은 살려야 됩니다. 제가 원하는 면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안 되고 살려가면서. 통통통통 지금 목탁 소리 나는 이유는 안에가 비어 있어요. 지금 비어 있는데 지금 그 위에다 덧붙이기 위해서 지금 붙이니까 지금 통통통통 맑은 소리가 나거든요. 질감도 한쪽으로만 할게 아니고 반대로도 해주고 질감들을요. 한쪽으로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반대편도 좀 해주시는 걸 좋아해요. 얘는 많이 말랐거든요.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. 질감 내더라도 빨리 해주고.
Thank you.